This product dry the water. SNS에서 보이던 엄청난 바람세기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던 제트팬, 터보팬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 순서 중에 가장 하기 힘들고 귀찮은 게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손수 손으로 하는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를 하는 게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하고 싶다면 세차장 에어건부터 송풍기, 대포까지 다양한 물기 제거용 장비들 중 어떤 제품이 내게 맞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제트팬, 터보팬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차장 에어건도 저렴하고 트렁크에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가볍고 좋습니다. 하지만 꼬여있는 선이 차에 걸리고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무선 제품에 눈길이 가곤 합니다. 물기 제거 끝판왕 이고 송풍기와 허스크바나도 있습니다만 4kg가 넘는 무게, 엄청난 부피, 하늘을 찌르는 가격, 거의 100만원 가까이를 물기 제거 용도로만 사기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세차를 좋아하지만 이건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고만큼은 아니겠지만 차량 도장면과 틈새, 휠, 그릴, 물기 제거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큰 물기를 날려주면서 작고 가벼우면서 부피도 작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뭔지 다양한 제트팬, 터보팬을 비교해봤습니다. 사용 용도와 가격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제일 가벼운 휴대용급, 라이트급, 미들급, 헤비급으로 무게에 따라 4가지 체급으로 구분했습니다. 무게가 900g 이하인 제품들입니다. 핑크 터보 제트팬인데요. 제트팬 중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알리에서 약 34,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전원 버튼, 바람 세기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노즐도 교체가 가능하지만 저렴한 퀄리티와 노즐 자력이 약한 게 단점입니다. 소음은 93dB, 출력은 최대 202g입니다. 구독자님이 궁금해서 리뷰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은색의 무광 재질이 스크래치가 잘 안 생기는 재질이고 버튼을 꾹 눌러 대기 모드에 들어가고 슬라이드로 바람 세기를 조절합니다. 청소기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선 벤딕트 제품을 구매했지만 알리에서도 외형적으로 같아 보이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제품인지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약 2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은 93dB, 출력은 183g입니다. 10분 못 쓰네, 10분은. 제트팬 코리아 터보 V10입니다. 타사 제품과 똑같아 보이는데 이 제품이 훨씬 저렴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알리에서 약 2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판매 중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의 벤딕트 마하2 제품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버튼을 누르면 최저 속도로 작동하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3단계 속도 전환이 되는 제품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3단계. 꾹 누르게 되면 꺼지고요. 꺼졌을 때 꾹 누르면 터보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무게도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제품인데 약간 무거운 알루미늄 재질이 제게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터보 사용 시 7분 이후로 바람이 약해지고 발열이 심해서 꺼짐 현상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102dB, 출력은 572g입니다. 가격은 휴대용급의 핑크 터보 제트팬과 벤딕트 마하1의 알리 제품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배터리가 없는 베어톨 제품은 알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충전기와 배터리까지 합한 가격으로 책정했으며 호환이 되는 배터리가 있는 분들에게 베어톨로 판매하는 알리 브로시모토와 브로시리스 터보팬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 다음은 DB 제트팬과 토비아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가격 대비 높은 출력은 알리 브로시리스 터보팬 DB 제트팬 X64 레드 터보팬입니다. 64mm 구경의 빨간색이 포인트인 이 제품도 알리에서 정말 많이 봤던 제품입니다. 제품 헤드 옆에 X6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모터의 사이즈 규격입니다. 쓰기 위해서 키입니다, 키. 단순한 작동 방법 때문에 이게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제품은 64. 최대 풍속으로 15분 동안 작동했으며 약해지지 않고 지속되는 유효 바람이 12분 정도 오래 유지되는 게 장점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죽어버립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뭐 물기 제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핸드폰 이 정도.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바닥에 3D 프린팅 조각이 떨어져 배터리가 노출이 되어 뜨거운 발열도 체감했고 뾰족한 작동 레버가 오래 당기고 있기엔 힘든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소음은 121dB, 출력은 1515g입니다. 라이트급부터 출력이 1kg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가장 많이 봐오던 제품인데 실제로 만져보니 저렴해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마키다 듀얼2 미러키 3대 배터리와 호환되는 제품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고 소음은 116dB, 출력은 1348g입니다. 저렴하게 파는데 세진 않네요. 좀 컴팩트한 하긴 하고 파지감은 좀 좋은데 여기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추천하기엔 좀 애매한 제품이고요.
QC ZW 터보 제트팬. X라지 제트팬인데 몸체에 QC ZW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모양에 따라 신형과 구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신형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환되는 배터리에 따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3D 프린팅 치고는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측정 오차가 있는지 구형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구형은 121dB, 1978g, 신형은 123dB, 1950g으로 지금껏 체급 대비 가장 높은 출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와, 배터리가 뜨거워요 벌써. 얼마 안 썼는데도 뜨겁네요. 가격은 조금 높은 느낌의 베어틀 본체 가격만 18만원대입니다. 흑학 터보 제트팬.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라는 의미의 제품명이 흑학입니다. 검은색 무광으로 해머 같은 디자인의 3D 프린팅 것은? 제품입니다. 네모난 손잡이가 파재감이 좋지 않았고 성능 저하가 심한 제품이었습니다. 바닥과 옆면의 다양한 단자와 수지 표시는 친절했지만 충전은 오래 걸리는데 바람의 유효 지속 기간은 3분이었습니다. 소음은 113dB, 출력은 1048g입니다. 오직 바람 세기만 본다면 토르 제트팬이 이거보다 3분의 1 이상 높았습니다. 컴팩트하고 간편한 제트팬 조건에 맞지 않아 도전면 물기 제거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은 2고승풍기 그리고 중카 64, 2kg 이상 출력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은 아무래도 바람 세기가 약한 휴대용급 체급의 제품이 소음 수치가 낮았습니다. 소음이 가장 높은 제품은 2고, 토르 2, 엑스라지 터보팬, 중카 64였습니다. 출력이 높은 제품들이 소음도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곳이 아닌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부딪히는 곳에서도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카 64 터보 제트팬입니다. 미들급부터는 배터리 체결 후 무게가 1kg가 넘습니다. 기존에 사용해봤던 중카 터보팬보다 30g 가볍지만 체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여기 중카 터보팬인데 여기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좀 작고 파워가 좀 더 세졌습니다. 뒤쪽에 LED 램프가 켜지는 게 특징이며 단순하게 버튼 하나로 작동하며 사용 시 최대 속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알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은 123dB, 출력은 2015g으로 2kg가 넘는 강력한 바람이 특징입니다. 중카 터보팬. 터보팬을 처음 사용해봤던 제품으로 새로 판매하는 64 제품보다 고주파 소음이 조금 날카롭습니다. 그래도 사이즈와 무게도 작고 스크래치 걱정 없이 툴백에 막 넣고 다니기 좋은 제품입니다. 64 제품보다 조금 낮은 출력이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물기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음은 116dB, 출력은 1574g입니다. 브로시 모터 터보팬. 소음 측정값은 114dB로 아직 높진 않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너무 날카롭고 뾰족한 고주파음으로 소음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베어틀 가격은 넘사벽입니다. 출력은 764g입니다. 브러시리스 터보팬. 브러시 모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브러시가 없는 터보팬입니다. 새로 나온 게 브러시리스 모터 터보팬이고요. 조금 더 조용해지고 강력해졌을까 해서 구매했지만 소음은 아주 아주 살짝 정돈이 된 고주파음으로 그래도 듣기 어려운 소음이었습니다. 115dB로 브러시 모터 제품과 거의 비슷하지만 출력은 1192g으로 기존 브러시 모터보다 1.5배 높아져 가격 대비 성능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윈코 에어몬스터 터보 에어건 WT500. 마지막 미들급 제품으로 윈코 터보 에어건입니다. 제품들을 모두 테스트하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최근 광고 영상이 많아져 고민하다 후회할 것 같아 구매해서 이 제품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까지 알리에서 판매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과 탈착이 되는 전용 배터리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소음은 107dB, 출력은 992g입니다. 이것도 터보 모드로 금방 힘이 약해져 여복싱을 누르면 부스터 모드로 전체 물기 제거엔 다소 아쉬운 제품입니다. 오래 들고 있기 어려운 파지와 무게, 두께가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무게가 무겁더라도 손에 감기는 파지감이 편해야 가볍게 느껴집니다. 직선 형태의 배터리 공간으로 활용한 제품들은 대부분 쥐었을 때 손이 피로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조금 출력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물기를 제거했을 때는 노즐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게 체감상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터보 모드는 하게 되면 본인이 한 절반에서 조금 더 하게 되면 맥시멈의 힘이 줄어드는 게 제일 큰 단점이고요. 배터리 일체형인 제품의 최대 속도 사용 시 실제 작동 시간과 바람 세기가 약해지기 전 유효 작동 시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물기 제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네요. 가장 긴 작동 시간은 X64 제품이었고 12분 이후 약하게 바람이 나왔습니다. 중카 터보팬과 X라지 터보팬은 10분 30초 정도 사용 가능했고 5분 이후 바람이 다소 약하게 작동되었습니다.
배터리 완충 시간은 마키다 정품 배터리와 정품 충전기로는 47분, 중국산 TP-Cell 배터리와 중국산 충전기로는 1시간 30분, 핑크 제트팬과 마하1은 3시간 30분, 흑학 터보팬은 6시간, 제트팬 코리아 V10은 7시간 30분, X64 터보팬은 9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배터리마다 성능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마키다 정품 18650 배터리보다 21700 중국산 배터리가 방전율이 높다 보니 성능은 다소 높게 사용 가능하지만 단기간 최대 속도 사용 시 배터리 발열이 발생하며 저렴한 배터리일 경우 배터리가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주의사항은 순정 배터리는 순정 충전기에 사용해야 하며 중국산 배터리는 중국산 충전기끼리 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사용 중인 마키다 배터리를 중국산 마키다 호환 충전기에 꽂게 되면 배터리가 락이 걸려 잔량 표시 등이 좌우로 깜빡이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배터리를 분해한 적이 없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지만 분해를 했거나 나사를 한번 풀게 되었다면 벽돌이 되거나 알리에서 PCB 캐로 기판을 구매해 기판을 교체해야 겨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락이 걸리는 문제는 순정 배터리만 쓰게 하려는 제조사의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토르2 제트팬. 인스타나 틱톡에서 엄청난 제트팬이 바로 토르2 제트팬인 것 같다고 느낀 첫인상이었습니다. 보통의 제트팬은 50이나 64인 반면 이 제품은 90mm의 규격이라 더욱 강력한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용도는 모형 비행기에 사용되는 제트팬을 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인데 디자인이 멋있긴 한데 이쪽으로 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반대예요. 이쪽이 꺾인 부분이 앞에 이렇게. 근데 단점이 배터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오씨 깜짝이야. 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케이블을 아주 길게 해서 호주머니 넣거나 허리 백에 넣고 사용을 해야 돼요. 배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한 배터리로는 130dB, 출력은 3988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배터리와 충전기 본체가 모두 별도이며 실제 사용 시 배터리를 들거나 커다란 배터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단점입니다. 가성비 송풍기인 토비아는 2.5kg로 무거운 편입니다. 터보 제트팬 리뷰에는 맞지 않지만 소음과 추력 비교로 함께 포함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납작 노즐이라서 성능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기본 원형 노즐로 쏴보겠습니다. 소음은 117dB, 추력은 1189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납작 노즐을 꽂아서 차이점도 보겠습니다. 소음이 좀 간결하네요. 근데 대신 이렇게 길다는 거. 와. 진짜 길죠. 제품도 중요하지만 납작 노즐보다는 원형 노즐이 바람을 더 강하게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즐 길이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차량의 물기 제거가 아닌 눈이나 낙엽 제거에는 긴 노즐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기 제거의 끝판왕 스펙인 이고 송풍기 LB7650입니다. 가장 작은 용량에 2.5A의 배터리 포함과 72만원입니다. 소음은 130dB, 추력은 2542g으로 가격도 소음도 추력도 모두 다 높습니다. 부피도 가장 크고 배터리도 어마어마합니다. 배터리 2.2kg, 2.5kg 배터리가 더 무거워요. 56볼트 이렇게 손잡이가 위아래에 있어서 좀 작게 편하고요. 노즐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저렴하고 더 작고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의 터보 제트팬과는 거리가 먼 제품입니다. 추가로 세차장 예거는 121dB, 423g 추력이었고 빅보이 유선 송풍기는 122dB, 1375g으로 DB 제트팬과 비슷한 추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사용감은 엑스라지 터보 제트팬과 중카 64 제품이 가장 만족스러웠으며 그 다음으론 벤틱트 마하1 중카 터보팬이 좋았습니다. 무게 대비 가장 높은 추력은 토르2 엑스라지 터보 제트팬 중카 64 터보팬이었습니다. 터보 제트팬을 선택하는 방법은 사용 용도에 따라 바람 세기와 크기를 결정하시고 작은 제품이면 일체형 배터리 제품도 좋고 강한 추력을 원한다면 배터리의 별도 제품을 추천합니다. 구경이 최소 64mm 이상 되어야 바람이 강한 편이고요. 파지감이 좋아야 오래 사용했을 때 손의 피로도가 적습니다. 유효 작동 시간이 긴 제품이 실사용 시 자주 사용하게 되며 케이스보다는 풀백에 막 넣어도 스크래치가 적어 부담이 없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같은 제품이 2만원 이하 가격 차이라면 국내 KC 인증이 된 제품을 보증 수리받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터보 제트팬의 주의사항,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트팬과 타올을 동시에 사용하다 터보팬 날개에 타올이 끼어 작동이 멈췄지만 조심스레 타올을 빼내어도 제품 사용 시 타는 연기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알리 판매 업체에 물어보니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트팬은 절대 유아가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며 얼굴에 쏘게 되면 호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 타올, 후드티 줄 같이 팬 안으로 들어갈 만한 건 모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집계로 4위는 알리 브로시리스 터보팬, 중카 터보팬, 가장 만족도 높은 터보 Z팬은 중카 64와 엑스라지 터보 Z팬입니다. 모두 다 배터리 분리형으로 기존에 호환되는 배터리를 사용 중이시라면 베어툴만 구매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이 벤딕트 마1입니다. 물기 제거도 약한 편이라 틈새에 사용하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간이 차량 청소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에 두면 어디서든 실내 먼지들을 에어로 불거나 청소기로 청소가 가능해 저도 항상 차에 두고 사용 중이라 이런 용도로 필요하시다면 하나쯤 사볼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만을 생각한다면 핑크 미니 에어건도 가격 대비 높은 출력과 다이얼 방식의 편리한 작동법, 배터리 잔량도 표시되는 제품이라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베어툴 브러시리스 터보팬 베어툴 가격이 23,000원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토르트에 이은 귀가 찢어지는 소음은 감소하실 수 있는 분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작년만 해도 소형 송풍기 소포, 중포, 대포들로만 사용했었지만 Z팬 등장으로 약한 소포는 사라지고 더욱 강한 Z팬들이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고 제품 성능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KC 인증으로 안정성 확보와 사후 보증 수리가 가능하도록 판매한다면 중국 알리 제품보다 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로고값을 붙여 판매하는 업체가 없어지길 바라봅니다. 터보팬 Z팬이 없어도 차량의 물기를 타월로 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월이 없으면 깨끗하게 물기를 닦을 수 없습니다. Z팬으로 완벽하게 물기들을 없애기보다 큰 물기만 없애는 보조수단으로 송풍기를 사용하고 꼭 마지막에 타월로 닦아줘야 물자국이 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가꾸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